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스쿨뮤직에서 요즘에 홍보하고 있는 핑거스파이더라는 제품을 한번 사왔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원래 이 포장지 안에 여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저는 한번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번 제가 써봤고요. 여기 안에 설명서를 보시면은 이제 안쪽에 뭐라 설명서가 보이시거든요. 이 설명서를 보시면은 이제 뭐 이걸 하나씩 일일이 뺀 다음에 뭐 해서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꼽으셔도 괜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가장 뭐랄까 하드한 단계에서 바로 이제 가장 약한 거. 이거 보시면은 색깔이 지금 여기 회색깔이랑 그래도 완전 하얀 색깔이랑 또 여기 더 까만 색이랄까요? 총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거를 두 개까지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약한 단계랑 이렇게 센 단계. 이게 난이도로 봤을 때는 가장 최상위 단계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어려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틈 안에다가 이렇게 끼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스쿨뮤직에서 이거 돈 받고 한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그냥 제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사봤어요. 네, 저 이거 봐 지금 할인하던데 저는 이거 정품으로 샀습니다. 네, 이거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저가 이거를 여기 손마디 끝까지 채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미들 단계인데 저한테 살짝 좀 커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냥 꽂으시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한참 모자랄 텐데요. 이걸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제 선생님분들한테 들고 15, 3번 껴봤는데 믿을 정도면 조금 괜찮은 것 같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양인 기준으로 맞춰진 것 같아가지고 한국인이면 미들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손좀 작으신 분들은 스몰 사이즈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도 미들인데 좀큰 편이어가지고 제가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한번 기타를 쳐보고서 그 위에 이제 크로매틱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소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헬릭스하고 잠깐 입양을 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통기타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써봤는데요. 지금 5분 정도 써봤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검지 쪽이랑 새끼 쪽이 올라가요. 그 편이 좀 불편하긴 해가지고 여러분도 사이즈 맞게 연습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에 그냥 1, 2, 3, 4 이런 크로매틱을 하시면은 사실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긴 힘들 것 같긴 해요. 이것보다도 이제 좀더 스트레칭 할 만한 거 이런 거. 이거 하려면은 여기 손바닥 쪽이랑 여기 이쪽이랄까요? 이쪽이랑 손목이 좀 아파요. 한번 이걸 이제 빼먹고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그 나루토에서 그 가아라랑 롱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이제 스파이더를 가지고 쳤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맨, 핑거 스파이더라는 이제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궁금했었어요. 정말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구니까. 정말 이걸로 이제 크로매틱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런 손가락 연습은 기타 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특히나 기타뿐만 아니라 뭐 바이올린, 피아노, 뭐 첼로 뭐 이렇게 등등 베이스 뭐다쓸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일까 해서 한번 써보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거를 실제로 이제 고무줄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해가지고 스트레치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연습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정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쿨뮤직이랑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네, 그냥 저도 제 호기심에 직접 사서 제품을 리뷰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